여덟 명이나 독신술을 하다니. 아! 어물어들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불성실한 게 아니라고. 어, 스트리머가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스트리머 또 되는 거야? 스트가 아마존인가? 아, 연동도 되고? 아, 이거 약간 재밌겠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약간 딱 보자마자 그거 뜰 것 같아. 게임 실행하면은 그거 있죠. 여기 이렇게 윈도우 창 떠가지고 회상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그래픽, 미들, 로우, 하이, 판타스틱 이렇게 골라가지고 오케이 누르면 시작하는 딱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 딱 키면 3D 유니티 이거 뜨고. 아, 일단 예상 빗나갔는데 반은 맞았어요. 일단 유니티는 맞춤. 아, 내 캐릭터 외모 정할 수 있고 이름도 만들 수 있네요. 자, 제 이름은 선바. 채널도 선바 채널. 그 다음에, 아, 내 그것도 고를 수 있네. 내가 주로 하는 게임. 이 모바는 약간 롤 같은 장르죠? 모바 장르, 이거 고전 게임, 소울라이크. 아, 세 개를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바니까 일단 호러 게임. 호러 넣고. 똥겜은 없나? 아, 똥이 없네? 똥이 없네? 그러면 호러랑 옛날에 배그 많이 했으니까 서바이벌. 그 다음에 모바. 요렇게 제 주력 장르 설정하겠습니다. 호러, 서바이벌, 모바. 그 다음에 외모는 저랑 제일 비슷한 아저씨가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가장 비슷한 듯. 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 집이야? 이거 왜 거꾸로 뒤집혔지? 2번은 없나요? 접자마자?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여기 내 방인가? 여기서 게임을 하면 되는 건가? 뭔가 약간 갇혀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납치한 것 같은데? 김선바 납치해서 맨날 주니버 게임만 하게 하고 싶다라고 댓글 단 익명의 유튜브 유저가 날 납치한 것 같은데? 저 나가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컴퓨터를 켜보자. 집에 있으면 일단 컴퓨터를 켜봐야 제맛이죠? 마손카 생각나네요. 뭐야, 안 열렸어. 안 연결이 안 됐대. PC가 안 켜져. 자, PC 빌드를 눌러가지고. 아, 컴퓨터도 조립도 해야 돼. 잠깐만. 자, 일단 베스트 파츠를 껴 넣습니다. 자, GTX 970. 되게 현실적이네요, 게임이. 100기가 하드.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리고 30Hz CRT 모니터. 아, 이걸로 방송 어떻게 해? 아니, 30Hz CRT 모니터로 방송을 어떻게 해? 인터넷. 4메가 다운로드 0.5 업로드면 이걸로 방송을 어떻게 해? 아니, 이걸로 방송을 어떻게 해? 인터넷이 이런데. 사람들 아무것도 못 보는데? 계속 끊길 텐데?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 헤드셋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켜보자고, 컴퓨터를. 케이스를. 자, 컴퓨터 켰어요. 오케이. 자, 컴퓨터 켰고. 자, 매크로소프트에요. 자, 컴퓨터 안에 뭘 들어가야 되지? 스트림 로그, 체크 파트, 유튜브 업로드인가 이거? 자, 일단 수익이 0원이고, 구독자도 유스탑이네요, 유스탑.
구독자도 0명이에요 아직. 메일 좀 봐볼까? Hello about streaming.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We spoke with your mother today and she mentioned that you're going to stream live. You know, to get enough sleep for your newborn brother. We need silence in home. Because of that, we moved your computer to the garage. And, 아,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들 시끄럽게 굴까봐 지금 차고에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유배시킨 거예요, 지금.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잠을 많이 자야 돼가지고 내가 또 게임하다가 막 아! 소리 지르면은 부모님 열받을까봐 유배를 당한 겁니다. 러브 유 아버지 사랑한대요. 오케이. 자, 나 일단 스트리밍 허가도 받았어. 여기는 스위치 팀이네요. 스위치 팀한테 스트리밍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촌한테도 왔어. You make believe that you can handle if you... 약간 사촌이 내기를 거네요. 팔로워 100명 생기면 내가 $100 보내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팔로워 100명이 첫 목표입니다. 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썸밋, 스트리머 프렌드. 이것도 약간 그 유명 외국 스트리머 약간 패러디인 것 같은데? 이 이름? 이런 비슷한 이름 있지 않나요? 썸밋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비슷한 이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친구한테, 스트리머 친구한테 왔어요. 자, 친구가 스트리밍에 대해서 하나 가르쳐준 게 있다면 좋은 컴퓨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OBS를 켜야겠죠? 자, 이 방송을 하는 건가? 캠 조정하는 건가요? 이거. 이게, 나 첫 방송인가? 일단 방송 퀄리티 30%밖에 안 되고요. 이거 누가 봐, 이거? 휘파람람님 챙겨주셔도 감사합니다. 일단 방제. 한글 되나요? 한글 안 되네. 된다. 일단 한다 그러고 안 해야 제맛인데. 어그로, 시작부터 어그로 오지게 끌어야 되는데. 그냥 온다 그러고 오면 재미가 없어. 일단 오늘 첫 방송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 다음에 게임 카테고리는, 일단 게임이 지금 없나 봐. 채팅밖에 못해요, 일단. 일단 채팅밖에 못해서 카테고리는 저체시고요. 캠은 그래도 얼굴을 정말입니다. 최대한 접는 게 좋겠죠? 아니, 화질이 이게 뭐야. 약간 무서운데? 뭐지 이거? 인질 시점인가? 화질이 너무 좀 그래요. 챗봇을 살 수가 있다고? 와, 이거는 약간 불법 아니야? 야, 이러면 안 되지. 챗봇이 약간 채팅 쳐주는 그 싹둑이 말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30명의 뷰어를 데리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뷰봇인가 본데 이거는? 야,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한다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광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죠? 자, 이거 레벨. 이거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저게 올라가는구나. 자, 세팅. 채팅은 어떻게, 일단 방송 한번 켜볼게요. 자, 시작. 선반님 뷰봇이 뭐예요? 잡키님 감사합니다. 약간 그 시청자 늘리는 그런 프로그램? 자,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 방송 시작했나요? 어쩐지 모자이크 되어 있더라. 지금 내가 채팅 주제 고르는 건가? 채팅 주제 고를 수 있는데? 다른 스트리머를 비방한다. 영상을 본다. 그 다음에 요즘 뜨는 뉴스에 대해 얘기한다. 그 다음에 나의 똑똑함을 보여준다. 과학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울면서 토로한다. 어그로 끄는 다양한 방법들이 써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뷰봇의 폐해 이러면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급진적인 어떤 토론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말한다. 와. 아니 잠시만요. 이게 왜 이래? 아니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 막방이야?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이건 뭐야? 루트박스는 뭐죠? 루트박스 이거는 시청자들을 위한 약간 그건가? 스탠딩 코미디를 한다. 랩은 뭐지? 구독자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같고요. 아 구독자 모드 그 다음에 밴 제거하기 그 다음에 그 뭐야 지능건과 대화하기 와 구독자 데이도 할 수 있어? 이건 뭐야? 이거 외국에 있는 문화인가요? 구독자의 날이 뭐지? 구독자의 날이 뭐야? 자 일단 좀 방송을 시작해봅시다. 일단은 자 시청자들과 대화하기. 근데 시청자가 있었나 지금? 알트탭. 이게 아닌데? 알트탭. 나 지금 0명인데 시청자가? 나 시청자 0명인데? 얘기해볼까 일단? 자, 내 얘기는 너무 지루해서 아무런 임팩트가 없었다. 뭐하지? 아니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해?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는데 어떡하지? 어그로 끌어요? 다른 스트리머 비방하자. 오! 자 뷰어가 따블이 됐대요. 제가 다른 스트리머 욕하니까. 오! 오! 한 명 생겼어! 한 명 생겼어! 야, 니들 선발하고 왔냐? 내가 걔 친구인데 걔 사실은 말이야. 한 명 생겼어! 계속 욕해볼까? 저격 스트리머로 가자. 스나이퍼 스트리머. 계속 욕해. 그 녀석들? 나 명성을 잃었대. 너무 다른 사람 욕하려고. 근데 뷰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나 명성이 25%인데? 여기가 채팅창인가? 이거 왜 연동 안 돼요 근데? 연동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슬슬 약간 세탁을 하자. 채팅창으로 가벼운 치탯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욕하면서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 다른 스트리머 뒤따가면서 친해진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지내셨나요? 아! 너무 재미없대. 안 나갔어. 그러면은 울자. 울면서 얘기하자. 울자. 어쩔 수 없다. 제가요 원래 이렇게 남 욕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내가 어린 동생이 있어요. 나 아무 의미 없이 울었대. 안 돼. 아니 근데 아무도 팔로우를 안 해줘. 팔로우 좀 해줘요. 4명 보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 현 시국에 대한 뉴스를 얘기해 봅시다. 이것도 아무 효과가 없고 다른 사람 욕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욕해 그럼. 7명! 어쩔 수 없다. 나의 컨셉 이걸로 간다. 다른 스트리머 까는 사람으로 간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내가 스트리머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방법이 없다. 이걸 하면 굳이 컴퓨터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 캠만 좋은 거 사면 돼, 마이크랑. 굳이 좋은 그 사양의 컴퓨터 살 필요 없어. 그래픽카드 팔자. 계속 욕하자. 자, 지금 근데 명성이 빵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 명성이 빵이야. 일단 얘기하자. 다음날 방송 죄송합니다.
아니 얘기를 하면 아무 노잼이라 그러고. 그러면은 완전 급진적인 토론을 한번 열어볼까? 뒷담 컨텐츠 스트리머. 와 이게 약간 다 확률 게임이네. 확률 게임이네. 20% 확률로 구독자가 20명 늘어나. 근데 20% 확률로 75%의 뷰어가 나가요. 20% 확률로 75%가 나가면 한 명 남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역시 시청자 늘리는 데에는 슈게임이 최고인 것인가? 요거는 아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네요. 울면 10% 확률로 명성이 늘어나고 30% 확률로 명성이 줄어드는데 나는 지금 명성이 없어요. 고로 울어서 잃을 게 없다는 거지. 다시 한번 눈물 장전. 제가 어린 동생이 있어요. 올랐어. 명성 올랐어. 명성 올랐어. 선반님 설정에서 연동할 수 있다던데 저희도 방송 참여. 아 그래요? 싶어요? 잠시만요. 오늘 방송하고 내가 설정 좀 해볼게요. 오늘 첫 방송이라 가지고 제가 잠깐만 나 이거 어디가 있어야 되냐? 이 사람 캠 자리에 있으면 되나 그냥? 자 이제 이제 다 했어. 오늘 할 거 다 했거든요. 자 오늘 자 오늘 방송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 안녕. 방송할게요. 아 방송. 아 구독자 빵. 팔로워 빵. 도네이션 빵. 광고비 빵. 수입 토탈 수입 빵. 너무 관두고 싶어지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업보만 잔뜩 쌓고 왔는데요? 울고? 일단, 끄자.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채팅 여러분들 연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구나. 이제 껌위키에 뜨는 이거 되는 건가? 이거 하면 이거 되는 건가? 방송 다시 켜볼까? 오 된다 오 된다 오 개신기하네. 그러면 요거 끌게요. 오 이 게임 선바 지금 약간 근데 이거 버그 아니에요? 7명 보고 있는데 채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자, 아 그러면 잠깐만 이걸 끄면은 방송 안 하고 있을 땐 이게 안 되네. 좋아요. 일단 자 오늘의 방송은 다 했거든요. 아 아닌가? 하루에 방송 이렇게 자꾸 켰다 해도 되나? 아 오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방송 꺼. 왔다 갔다. 원래 처음에 방송할 때 그 세팅이 어려워가지고 켰다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세컨 모니터를 사야겠죠? 그래야 이제 그 방송하면서 계속 Alt-Tab 눌러가지고 내 화면을 안 봐도 되니까. 그러면 나 뭐 해야 돼? 200달러 있네? 쇼핑하러 가야 되나? 자 PC 판매점에 갑시다. 모니터를 하나 사야 돼요. 세컨 모니터. 와 간지나는 거 많은데? 2200? 200달러 45달러 그래 이거 하나 사는 거 괜찮지? 진정한 사이버 인간이 된 뷰봇 순돌 라미니 감사합니다. 100달러짜리 사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데? 75Hz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저 이거 장바구니 담고 좋아 캠도 캠을 지금 너무 구려 그죠? 돈이 없어 근데 이거 내 거랑 똑같은 거다. 와, 근데 비싸네. 로키 게이트. 지금 내가 쓰는 건가, 이게? 지금 80달러 남거든요? 근데 집 가는데 20달러 필요해가지고, 마이크를 먼저 사야 되나? 아니야. 일단, 모니터부터 사고. 안녕하세요. 모니터 사러 왔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되나? 갈게요, 그럼.
와 여기 막 게임도 팔어. 그치 게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인기 많은 풀라이프 레드라이프 에볼루션 아. 큐브크래프트 역시 똥게임 해야죠. 아 근데 여기 똥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똥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건 뭐야? 컴퓨터 부품인가요? 메인보드? 아. 요거는 CPU인가요? CPU인가 보네. 아, 모뎀도 있고. 와, 이거 돈 많이 벌어야겠는데? 그래, 장비가 처음에 장비 맞추는 게 돈이 진짜 은근 많이 들어요. 이게 첫 관문이지. 스트리머를 하려면 그 뭐야? 이건 뭐야? 마우스 패드야?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어? 자, 집에 갑니다. 자, 그러면 나 이거 산 거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 어디 갔어? 내 모니터 어디 갔어? 나 샀잖아. 돈 냈는데? 안 가져온 거야? 그럴 리가. 모니터 나 이거 세컨 모니터 설치했는데? 어이? 잠깐만. 인벤토리 여는 게 뭐지? 이거 있어. 아, 어? 이거 맞아? 아, 됐다. 오케이. 자, 설치했고요. 이제 모니터를 설치가 안 되나? 아, 모니터 1, 2 이제 됐어. 오케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넘어갑시다. 뭐 얘가 알아서 보겠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야 또 방송을 하거든요. 오늘 그건 다 썼어. 그럼 나 이제 자야 되는데. 잠도 여기서 자? 엄마 아빠 나 버린 거예요? 아, 프리타임. 나도 그 지금 행복도가 떨어져 가지고. 아, 나 행복도는 좀 괜찮은데. 지금 니즈가 필요해. 이 니즈가 뭐에 대한 니즈지? 필 니즈. 오케이. 밥을 먹어요. 아, 밥 다쳤어. 선생님이 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감사합니다. 이건 좀 바꿔주자. 이거 어떻게 돌리지? 이거 막 벽에다가 심을 수도 있네? 이거 벽에다가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럼 공중에다 띄울 수도 있나? 아니 얘가 왜 돌아와? 반대를 보란 말이야. 반대를 보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대결 구도로 갑시다. 어쩔 수 없어. 오늘 방송해도 되나 그럼? 자, 컴퓨터 키고. 켜졌네. 잘 되네. 야 여기서 컴퓨터를 어떡하냐. 이거 자체로만 약간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첫 방송 이거 업로드하자. 유튜브에 그치 올려야지. 제가 유튜브에 이거 올릴게요. 잠깐만. In meantime, you can close the program. 아, 이거 올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못 하는 거야? 컴퓨터가 후져가지고. 아,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이거 게임 만든 사람이. 본인이 스트리머 하려다가 그냥 이 게임을 만들었나봐. 그러면은 그동안 방송 못 키나? 와 이거 멋있는데? 멋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없는 멋진 스트리머 캠 화면인데? 아
오늘도 폭로 방송 갑니다. 선바 이 자식. 짠. 자, 방송 켰는데 그것을 하다 못해 모니터 그 자체 돼버린 그. 아직 근데 하루가 안 지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물결표 뭐야? 이 방송 아무도 안 들어와. 아니 팔로우가 없으니까 내가 방송 켜도 알림이 아무한테도 안 가. 아니 이거 어떡하냐? 방송 끄자. 어그로만 끌고 오늘 자 끕니다. 오늘 자야 돼. 자서 다음 날이 돼야 돼. 일단 어떻게 자지? 불을 켜고 끌 수도 있어요. 굳이 그냥 에너지나 채우자. 자, 잡시다. 슬리핑. 아직도 하루 안 지났죠? 이거 몇 시부터 시작했지 내가? 그냥 열라 자.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또 먹어요. 자, 집에서 밥을 먹으면 75% 차고 우리 가족이 지불합니다. 좀 진상인데? 우리 아들 좀 진상인데? 지하실에 처박혀가지고 남욕하다가 기어올라서 밥 먹고. 벌써 10시야. 뭐야, 시간 왜 이렇게 됐어? 나 이제 방송할 수 있나? 오늘은 방송 가능한가요? 유튜브 올라갔니? 뭐야, 왜 안 올라갔어? 내가 컴퓨터 꺼서 그런가? 아니 근데 13시간 20분 동안 어떻게 기다려? 13시간 20분 동안 컴퓨터 꺼서 그런가?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 여기 지금. 저거 채팅 방송한 거 올리려면 13시간 20분 동안 컴퓨터 켜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켜놓고는 못 나가나? 켜놓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럼? 개솔린이 스팀이구나. 근데 게임을 하나? 오늘은 게임하자. 오늘은 게임을 해야겠어. 일단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리그 오브 히어로즈. 자, 요거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오케이. 뭐야? 진짜 게임을 해야 되네? 방송 킨 거 맞아? 롤을 리듬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네요? 방송을 안 킨 거 같은데? 혼자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그죠? 여러분, 이 사람보다 하마님 방송이 더 재밌대요. 하마님 방송 보러 가요, 우리. 잠깐만, 방송을 키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그로로 사람들 모으자. 중대 발표. 방송 접습니다. 이틀 만에 방송 접는 걸로 어그로 한번 끌게요. 자, 일단 스타트. 아직도 하루가 안 지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바입니다. 저는 맨날 어그로만 끄는 어그로맨 오늘 피해. 방송을 접으려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방송을 켰어요. 저는 이제 방송을 접고
새로운 롤 방송인으로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와!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롤 할게요. 어? 오케이. 자, 시작. 아. 아, 지금, 아, 우리 팀 왜 이렇게 못해, 진짜. 아, 내가 다 하네. 아, 네? 누구요? 누구에 대한 폭로요?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런 거 저한테 하면 안 돼요. 자, 롤 봅시다, 여러분. 와, 재밌다. 저 프로게이머 할 생각인데, 여러분, 어때요? 제 실력 어떠신가요? 엄청나죠? 와, 이거 게임 방송을 하면은 뭔가 팍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기 저 사람 징크스. 이거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아 뭐야 스탠리 고민이 방송 아니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전문 롤 방송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누구에 대한 폭로요? 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당사자랑 대화로 원만하게 합의 봤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지금 7명 지금 시청자 어 뭐야 팔로우 25명 됐어요. 뭐지? 팔로우 26명 시청자 8명 어 시청자 10명 어 어서오세요. 어 어서오세요. 뭐야 근데 왜 맥스가 10명이야? 왜 시청자 맥스죠? 이게? 왜 나는 시청자 10명 서버밖에 안 되는 건가? 인터넷이 안 좋아서? 어? 오! 도네이션 왔어! 와! 맨스웨님 돈 5달러 도네이션! 아! Ver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오! 맨스 댄스! 아 뭐야 그런가 노래 그렇게 해. 컴퓨터가 내가 할게 안녕하세요. 창문TV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죠? 뷰얼사 샌딩 어 뭐야 내 채팅창에 지금 부적절한 사진을 막 올리고 있대요. 이랑 전멸을 무한으로 사용하다. 자 배나기 그 다음에 놀리기 어 배나면은 명성이 아 여기 명성이란 개념은 약간 그 스트리머의 어떤 인성이야. 명성이 약간 인성이에요. 명성이 높으면은 아 이 사람은 인성이 좋지. 약간 이거고 여기 뷰어는 이제 그냥 시청자가 많아지는 거죠. 저는 시청자 바로 돌려. 아 근데 이미 맥스네 시청자는. 아 명성 올릴걸. 선배님 제가 가서 트롤집 해도 돼요? 안됩니다. 오! 도네이션 계속 오는데? 뭐야 오 롤키니까 갑자기 오 베테우선님 오 감사합니다. 4달러 도네이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아 계속 하는 거구나 이거. 이제 슬슬 약간 끄고 싶은데? 시청자들도 나가기 시작했어. 슬슬 약간 방종각 봐야겠는데? 자 오늘 롤 여기까지 하고 와 도네이션 팔로워가 72명이야 이건 엄청난 수확이야. 중대 발표 방송 다시 시작합니다. 채팅으로다가 이제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팔로워가 200명 되면은 얼굴 공개해야겠다. 그거 유튜브 안 올리길 잘했다. 첫 방송 얼굴을 가려 신비주의 전략으로 가자. 아, 롤린롤린님 구경지부터 감사합니다. 짠. 아, 천 팔로워 이하면은 저 챗은 약간 임팩트가 없을 거라네요. 하지만 와 10명 들어왔어 지금. 지금 어차피 지금 맥스거든요 지금. 왜 10명이 맥스로 제한이 걸린지 모르겠는데 약간 적폐 사이트네 여기.
신입 스트리머는 10명까지밖에 못 봐. 그러면 이제 약간 이미지 세탁의 기회야. 이미지 세탁의 기회예요 지금. 맞죠? 지금 내 명성을 올려야 돼. 지금 명성을 올려야 돼. 착한 뭔가 착한 걸 하자. 이런 거 하면 안 돼. 명성이 떨어져. 비디오 보기. 비디오 보면 왜 명성이 올라가는 거죠? 와치 비디오스. 영상 도네이션 감상하기인가? 자, 똑똑함 보여주기. 명성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아, 괜히 똑똑한 척 하다가 망신 당하는 건가? 클레베지가 그게 아닌가? 딴 건가? 밴도 당한다는데요? 5일 동안 밴 당할 수도 있다는데? 뭐지? 주정부리기인가? 어, 이걸로 하자. 과학 사실에 대해 얘기하기. 근데 40% 청자가 나간대요. 문과 아웃. 내 방에 문과 다 아웃. 자, 과학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다 나갔죠? 바로 6명 됐죠? 뭐? 과학 이야기? 시청자들 지루해서 나감? 어, 근데 명성 이거 올려야 돼. 명성 올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선반님 상대하기론 이야기 해주세요. 뭐야, 나 왜 밴당했대? 나 밴당했어. 왜? 아니, 과학 이야기가 왜? 과학 이야기가 왜 밴이야? 클립이지 는 가슴골이라는.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거였구나. 아 나 근데 왜 밴 당했지? 나 과학 이야기 했는데. 선반님 문과라서 밴. 저 그거 눌렀어요? 아 나 클립이지 눌렀어? 잘못 눌렀어요? 75바 밴 당한 거야? 오 마이 갓, 어떡하냐, 이거? 5일간 나 벤이야, 그럼? 철학과가 삽소리를 과학이라고 허위사실 말해서 벤 당한 듯. 나 5일간 벤이야? 이제 시켰는데? 어, 아버지가 메일 보냈어. 자, 너 창고에서 스트리밍 하는 거 좋아. 어? 너 근데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줄 수 있겠니? 자, 계속 썸밋이 계속 이거 알려주네요. 5일 후 김선반을 석방하라. 뭐지? 이거 무슨 토너먼츠 같은 것도 열리나 본데. 나 근데 못 나가. 나 밴당했어. 어떡해. 5일 동안 나 뭐해 그럼? 나 5일 동안 뭐해? 나 유튜브나 올리자. 중대 발표. 자, 이거 해놓고 뭔가 딴 일을 하고 있어야 시간이 가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딴 것이 다 해볼까? 이거는 자, 내 방송 기록이에요. 아, 중대 발표 하자마자 아니 어, 나 이제 돈도 좀 벌고 방송 시작했는데 이건 뭐야? 비트코인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 방송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방송을 못하네? 인터넷 좀 볼까? 아니 캔슬은 영상 업로드를 중지하고 방송 파일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어, 개답답해서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뭐지? 그러면 여기 가만 기다려야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끄면 되는 건가? 그럼 되고 있는 건가? 아,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 뭐 하냐? 5일 동안 나 뭐 하냐?
나 5일 동안 뭐 해야 돼? 아, 여기 이런 것도 있네. 번역일이랑, 아, 그래. 일단, 알바를 하자. 돈을 벌자. 알바 개노잼이네. 이게 번역이야? 선방님이 엔당한 동안 하신 일 하시면 될 것이오. 자고 먹고 사운드. 와, 이거는 $80씩 받네. 이거 하자. 이거 똑같네. 알바는 다 이건가요? 시간을 보내야 돼. 그냥 올라가서 먹고 자고 하면 되나? 아, 우리 시청자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 괜히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아, 틀렸어. 어, 저 이제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잠깐만, 그럼 유튜브는 아직 이거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컴퓨터 끄지도 못하는데? 어, 노래 들을 수 있네요? 왓챠 투원이에요. 설레 길게 가고 싶지만 짧게 갈게요. 뿅. 어, 여왕 모모님 감사합니다. 어, 브금 틀어놓을 수 있네. 와, 윈앰프 이거 언제 쪽이야? 너 방송한다고 시간이 안 가. 취직하기로 결정했니? 비트코인은 7개를 캔 거야? 비트코인이 뭘 캐는 게 뭔 말이지?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가? 게임 그냥 혼자 하면 되나? 롤이나 하고 있자. 아이, 체력이 없어서 게임도 못해. 그럼 뭐 해야 돼? 컴퓨터 끄면 이거 안 되는데? 그냥 켜놓고 가면 안 되나? 오, 바탕화면 바꿀 수 있네요. 바탕화면은 나 이런 게 좋아. 시간을 그냥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인아웃 하면 돼요? 아, 어, 나이스. 아, 이런 방법이. 오케이. 전날 저 롤을 잘했거든요? 자자. 집에서 밥 먹자. 자, 집에서 밥 먹고 에너지 채우고. 자, 시간 많아. 푹 자. 열나자 그냥. 열나자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프죠? 또 먹어 그럼. 맨날 아버지만 편지 쓰시는데. 어, 에지씨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도도 올리자. 돌아다니기가 있고 친구랑 놀기가 있고 파티에 가기가 있어요. 돈 아껴야 돼. 그냥 돌아다녀요. 아, 이익명이야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유튜브 업로드 하나 됐으려나? 짠. 어, 됐나본데? 어, 나 유튜브 구독자 있어. 25명이야. 나 유튜브 구독자 있어. 25명. 이거 그건가? 정지당한 방송인가? 이거 정지당한 방송이죠. 이거, 이거 올리자. 아, 항상 이렇게 유튜브 업로드를 걸어놓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바하자고요. 이게 무슨 스트리머 방송이 게임이야. 또 알바 시뮬레이션인데? 아니, 이거 5일 동안 정지는 좀 심한데? 너무한 거 아니야? 돈을 근데 스트리머 하는 것보다 알바 하는 게 더 쉬운데요? 그냥 알바로 돈 버는 게 더 쉬운 거 같은데? 선반님 유튜브 업로드 하실 때에도 저렇게 13시간씩 걸리나요? 풀 영상을 올리면은 13시간은 아닌데 한 6시간? 걸려요. 다시보기 채널은 그래서 아닌데 5일 정지가 말이 되나요? 방송 끝나면 전날 거 올려놓고 다음날 돼야 딱 올릴 수 있습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또 올해 방송에서 막 10시간 넘어간다 그러면은 갑자기 더 오래 걸려요. 형 방송 가는 거 같던데 맞아? 응, 아니야, 우리 형 백수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업로드 됐겠죠?
유튜브 구독자 늘어나나? 와, 44명. 이것도 올리자, 그냥. 그냥 막 올리자. 아, 이건 안 돼. 근데 얼굴 나와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거는 첫 방송이라가지고, 저 아직 얼굴 공개 안 한 상태거든요? 이건 안 돼. 메일 왔어. 뭐야. 아버지, 뭔 노이즈 프로블럼이 말이 돼요? 저 방송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 자, 우린 널 사랑한단다. 오해하지 마. 근데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 자, 30일 안에 집을 구하라는데? 그러면 $500 주겠다는데요? 컴피스케이트가 뭐예요? 컴퓨터가 가져간다는 거야? 30일 안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아빠! 너무 억진데? 아빠가 나를 쫓아내려고. 나 방송하고 있지도 않은데 방송 때문에 시끄럽대. 나 계속 잠자고 밥 먹었는데? 알바하고? 방은 어떻게 구해? 방 구하는 데도 있나요? 뱅크, 드림잡. 아예 나가서 일하는 것도 있네. 아예 나가서 이러는 것도 있네. 대규모 무효화하려는 아버지. 방 구하는 데는 뭐죠? ESP. 아, 이거는 우와, 상금이 개쩌는데요? 9,000달러야. 세키로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하면은 상금이 9,000달러인데? 3등에도 1,800. 근데 참가하는데 450달러 필요하네. 콜 오브 워 참가해가지고 우승하면 49,000달러? 아버님 아들 강하게 키우시네. 오우, 잠깐. 근데 나의 실력이 있나? ESP. 옷도 살 수 있네요. 근데 지금 나 그래도 돈 많이 모았다. 나 알바하면서 차도 사네. 차는 왜 사? 차 탈 일이 있나? 이 게임에서? 차도 사네. 아, 여기서 이렇게 집을 구하는 거군요. 2,000달러 모아가지고. 아, 집 나가야 돼. 와, 아빠가 30일에, 아, 근데 나 방송을 못해. 그냥 나 알바해서 돈 벌자. 그게 답이다. 방송하지 말고 여러분 성실하게 삽시다. 저 여기서 제일 시급 센 게 뭐야? 나 어부 피셔맨 17달러거든요? 시급이 거의 2만원. 18,000원, 2만원. 야, 이거 하자. 뭐야? 시작 어떻게 해? 가면 되는 건가? 아, 고투워크. 아, 오케이. 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힘들어. 힘들어. 와, 900달러. 자야 돼, 일단. 아니, 이런데 내가 무슨. 아빠, 저 직업 어부예요. 아버지, 저 스트리머 아니에요. 저 어부예요. 자, 12시간 잘만 하죠? 너무 졸려. 너무 피곤해. 너무 꿀잠. 12시간 동안 지금 낚시하다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밥도 먹읍시다. 선반님도 저기 데드 메일처럼 본가에서 방송하는 오케이. 거 시끄럽단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약간 반대예요. 엄마가 나가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약간 반대였습니다. 제가 나간다 그랬어요. 자, 또 일하러 가자. 팔로워 4명 나갔대요. 아, 진짜? 어제 방송 안에서 팔로워 4명. 아, 잠깐만. 공지 영상 올려야겠는데? 아, 여러분. 아, 정지당한 거 몰라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선바 채널 팔로워 분들. 아니, 아직도 3일이나 남았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 유튜브 영상 녹화도 못 해? 아니, OBS를 밴당했어. 그러는 게 어딨어. 플랫폼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막았어. 유튜브에서라도 방송할 수 있는데.
와, 일단 컴퓨터 끄자. 지금 할 일이 없다. 저는 지금 잠깐만 투잡 갈까? 일단 직업을 아 이거 하나밖에 못 가지나 보네. 자 그러면은 지금 6시부터 8시까지가 그 낚시 어부 시작 어부 시간이거든요. 그럼 나 이제 다시 알바 해야겠다. 개불쌍한데 주인공? 얼굴 안 공개하는 스트리머. 근데 가슴골 공개했다가 뱀먹음. 너무 존재 자체가 억울한데? 이거 복귀 방송 때 시청자들 많이 오겠다. 근데 이 주인공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스트리머 한댔다가 바로 쫓겨나가지고 창고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내는데 아빠가 시끄럽다고 나가래. 너무해. 잠깐만. 시간이 시간이 왜 안 가지? 10시. 내일 또 그 뭐야 물고기 잡으러 가려면 잠을 좀 자둬야 돼요. 아버지가 가슴골 보여주는 아들 꼴도 보기 싫은가 보다. 메일로만 소통하시네. 아 비트코인 이건 계속 켜놓자. 알바 시뮬레이터. 잠깐만 메일이 또 오진 않았겠지? 아 이거 뭐야 그래픽카드가 닳고 있어. 아 이거 비트코인 켜놔서 그런가? 그래픽카드가 닳고 있어. 아 잠깐만 야 이거 하지마. 이거 있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거 팔 수 있어? 환전돼? 큰일 났네 이거. 그래픽카드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나 어부할래. 아 좀 팔로워 3명 또 떨어져 나갔어. 방도 안 켜가지고. 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내가 방송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전해줄 방법도 없다고요 여러분. 구독 취소 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 그래. 나 내일 일 나가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 자야 돼. 배고파. 자 잡시다. 또 자면 또 배고프다 그러죠? 에너지 꽉 차지도 않았네. 자 일단 밥 먹어. 해서 난파선 TV 해요. 키키키키. 자 밥 먹고 자 일 가야죠. 자 또. 아 바다 사나이가 되고 있다. 아 돈 벌었다. 아 근데 저기 밥도 안 줘? 아니 배에서 일하는데 밥을 안 준단 말이야? 아니 왜 갔다 오면 맨날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밥 먹자. 아씨. 아니 아 밥은 먹었구나. 에너지가 없구나. 갔다 오면 또 자야 돼 이거. 와씨 아이구야 진짜 힘들다. 인생이라는 게 정말 힘들다. 일어나니까 또 배고프죠? 아, 아빠는 오늘 계속 취소하고 있어. 아,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와, 씨. 자고 밥 먹고 일어나니까 출근할 시간이네? 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 왜 돈이 안 오르는 것 같지? 왜 돈이 안 오르는 것 같죠? 왜 1173에서 돈이 왜 안 오르는 것 같지? 뭐야 나 이랬는데 왜 돈 안 줘? 어떻게 된 거야? 아들아 28일 남았다. 늦어서 그런가? 아 잠깐만 지금 그래픽카드 타고 있거든요? 컴퓨터 살살 녹고 있어 지금. 그래픽카드 타고 있고 집은 지금 그 뭐야 집도 구해서 나가야 되고 팔로우 100명도 달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취소하고 가. 아니 굳이? 왜 굳이 와가지고 취소를 굳이 하고 가요. 방송은 안 봐도 좋으니까 팔로우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 방송 언제 키냐. 아니 왜 월급을 안 줘? 왜 월급 안 주지? 아 거기다가 지금 행복도는 또 바닥이에요. 안되겠다. 행복을 좀 채우러 가자. 그래 오늘 파티 한번 합시다. 오늘 파티 한번 해가지고 행복도를 올려주자 이 친구.
예.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 가서 잘 적응 못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일단 또 자야지. 밤이니까 자야지. 그냥 알바하는 게 돈 더 잘 벌리나? 그만 구독취소 그만해. 자, 또 밥 먹어야죠. 이제 일하러 가도 되나? 자, 이제 일하러 가볼게요. 한번 돈이 안 오르면 이거 사기임? 아니 돈이 안 올라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 그래픽카드 부셔졌대. 컴퓨터 안 켜져 그럼? 아니 컴퓨터는 왜 이렇게 달아? 이 컴퓨터 켜놔서 그런가? 아니 다 부셔질라 그래 컴퓨터가. 아니 이게 뭐야 이 게임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현실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요? 현실 컴퓨터는 이렇지 않아. 현실 컴퓨터는 이렇게 일주일 만에 컴퓨터가 수명을 다 하고 있어요. 한 1년 써도 이러진 않겠다. 일주일 만에 그래픽카드가 타버리는 게 어딨냐고. 어, 그럼 돈 컴퓨터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쇼핑. 자, 데이 7. 아니 키키키키키 그래픽카드가 원래 저렇게 빨리 녹는가요? 아니 일주일 만에 녹는 그래픽카드가 어딨어요. 진짜 사기 먹지 않는 이상 사기로 먹었는 속이 먹었나 본데. 나도 처음 컴퓨터 약간 사기 먹은 것 같아. 자 일단은 저기 그 뭐야 메인보드 사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레벨 2가 있고 아 레벨이 이렇게 있구나. 얼마야 이거? 125? 이거 살만하다. 이참에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하자.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고 일본 휴지져서 임금은 새우깡으로 지급합니다. 아 진짜 그런 거예요? 왜 돈 안 주냐 이거 사기네. 그래픽카드 여기 이건가? 제가 지금 970이었죠? 나 이거 980 어부해요 그냥. 아니 어부 안 돼요 돈 안 줘. 1080 살까? 1080 Ti? 고? 1000달러? 아 너무 비싸다. 2080 Ti 1300이네. 가격 묘하게 현실적인데요? 저 정도 하나? 다른 부품은 일단 됐고 그래픽카드랑 메인보드만 삽시다. 어 이런 거 이쁘다. 어, 갖고 싶은데? 와 이거 뭐야 귀여운데? 귀 달린 헤드폰.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아 이거 막 사고 싶다. 와 어 사고 싶은데? 안돼 안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선우야. 어? 그래픽카드 아 안 골랐구나. 자 그래픽카드는 적당하게 1060? 아니다 1050으로 갑시다. 1050 적당하게. 자 지금 가진 돈에 맞춰서 자 샀구요. 어? 스킬도 올라? 아오 어 뭐야 직업 스킬도 오르나 본데? 피셔맨 랭크가 있는데요? 자 데일리 인컴은 항상 빵이에요 스킬. 아 자 스킬을 올릴 수가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발긴 제품을 5% 싸게 산다. 게이머 게임 실력이 5% 는다. 스트리머 팔로워가 2% 는다. 카리스마 구독자가 는다. 광고 스폰서를 찾을 확률이 5% 높아진다. 그 다음에 유스탑이랑 그 프리랜스 알바가 5% 수입 늘어난다. 이게 좋은데? 소화 능력은 뭐야? 어, 이거 늘리면은 그냥 몸이 튼튼해져가지고 내 현재 컨디션에 영향을 좀 덜 받는 건가 봐요? 어? 도네이션 수익 5% 증가? 무조건 이거지.
무조건 도네이션 수익 5% 증가지. 오케이. 이렇게 키웁시다. 자, 집에 갑니다. 일단 컴퓨터는 간만에 컴퓨터 좀 켜볼까? 안 켜져. 자, 이거 부품을, 아, 이거 일단 저 뭐야, 자, 이거 포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놔야 됩니다. 자, 좋은 걸로 바꿨어요. 짠. 이거 뭐야, 상자는? 상자는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쌓아뒀는 건가? 이 스트리머 간지. 장비 쌓아놓기. 근데 쌓아놓기엔 약간, 쌓아놓기엔 약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가지고. 동네 PC방보다 안 좋은 그런 장비 들여가지고 이거 버리자. 1050은 좀, 전시해놓긴 좀 창피한데? 이거 어떻게 버리지? 이거 어떻게 버리죠? 이거 어떻게 버리지? 벽에다가 이렇게 해놓자. 벽에다가 이렇게 박제해 놓자. 자, 이제 컴퓨터. 아, 오랜만에 키자. 오케이. 아, 나 방송 오늘 할 수 있나? 아직 5일 안 지났나? 오! 오, 가능! 방송 가능! 와. 아,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아! 오늘은 롤 하면 안 되는 날이야. 오늘은 롤 실어들이 약간 그 트위치를 정복한 날인가봐요. 오늘 그러면은 채팅만 합시다. 자, 나 등장. 빠밤. 자, 뭐야. 왜 아무도 안 와? 왜 아무도 안 와? 왜 영명이야? 왜 아무도 안 와? 아, 저 왔단 말이에요. 저 정지 끝났어요. 왜 영명이야? 울어. 울어. 근데 오히려 떨어졌어. 아, 나 스트리머 본다.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 욕하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욕할 수밖에 없어. 아, 달그랑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욕하자. 왜 안 오죠? 왜 아무도 안 와? 오히려 팔로우가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어, 왔다 한 명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우리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안 돼. 그럼 이 사람 나가. 나 뭐 해야 돼? 아, 잘 되고 있었는데. 내 방송 잘 되고 있었는데. 아, 안 되겠다. 롤 키자. 안 되겠다. 롤 켜야겠다. 오늘 인기가 없어도 저는 롤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자, 롤 크리트 다 모여라. 어, 롤 키자마자 한 명 들어왔죠? 확률으로 그 아래에 일이 발생해요. 다른 스트리머 욕하면 10% 확률로 3일 밴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스트리머에도 밴 있었어요? 어, 여태까지 밴 안 당한 거 신기하네. 어, 늘어나. 아, 이 게임 안에 롤 크리트가 있다니까? 오, 늘어나, 4명. 제 플레이 보고 싶었죠, 여러분? 여섯 명. 아! 아, 뭐야. 아, 너무 힘들어서 방종. 너무 힘들어서 방종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끄자. 이거 컴퓨터 달아요. 컴퓨터 달기 때문에. 아니다, 오늘 롤한 건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잠깐만 오늘 노란 건 유튜브 올려야 돼. 매일 오케이 유튜브는 아직도 수익이 0이네요 저거 뭐야 밥 먹고 다시 방송 키면 되겠는데? 아 밥이 아니라 자는 거구나 자고 일어나서 이제 미친듯이 방송하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오케이 오케이 응? 아 유튜브 올리는 동안 방송 못하는구나 뭐야 아직도 안 올라갔어? 아 씨 아 이거 아 가깝해 아 가깝해 아 왜 못해 아 그럼 알바는 하고 있죠 할게 어쩔 수 없다 알바하고 있읍시다 아니 그리고 아까 그거 약간 버그인가봐 어부일 하루종일 한 3일 하고 왔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죠 이것도 또 많이 하면 에너지 딸려가지고 이따 방송 못하는데 아 올렸다 오케이 바로 방송 킵니다 바로 롤 켜야겠다 자 플래 켜놔 방송 갑니다 어 또 아무도 안 왔어 하고 있으면 오시겠지? 0명이에요 지금 방송하고 있으면 오시겠지? 어 한 명 왔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잘 지냈어요? 아, 아니야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부담스러워서 안 보게 돼 그, 아 나갔다! 다시 왔다 1달러짜리 돈 받았어요 키키 아 그래요? 4명 5명? 와 롤만 키면 사람이 계속 와요 뭐야 이거 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 와 근데 이거 10명밖에 못 봐가지고 보고 싶으면 빨리 와야 돼 약간 엄청 한정판 방송인데요? 한정판 방송이라가지고 재미가 없어도 나가기 뭔가 아까워서 못 나가는데 이거? 10명밖에 못 봐 지금 방 꽉 찼어요 누가 나와야 누가 나와야 방송을 볼 수가 있어 한정판이야 이거 어! 누구 나갔다! 와 이 기회를 버린다고? 어, 바로 차죠? 바로 차죠? 이거 10명밖에 못 봐가지고 재미없어도 그냥 뭔가 아까워서 보게 되죠? 좋아 어, 이러다가 팔로우 100명 달성하겠는데요? 근데 왜 도네이션 아무도 안 주지? 도네이션 청 비어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갑자기 내 사촌이 채팅창에다가 제 어렸을 적에 민망한 얘기들을 어, 자 두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 사촌을 놀리기. 그러면 사촌이 $250 줌. 그 다음에 약간 즐기면서 시청자 더 많게 하기 근데 이미 우리 시청자 풀이기 때문에 사촌 놀려 250원 $250 내놔 오케이 사촌이 가장 큰 후원을 했습니다 지금 어 100명 넘었다 나 팔로워 100명 넘었어 헉, 잠깐만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채팅을 하면 안되고 무조건 게임만 해야되네 이 약간 그 뭐야 외국 트위치랑 한국 트위치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외국 트위치는 보면은 그 인기 방송이 다 게임을 약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약간 실력 위주야 외국 게임 방송은
우리나라는 약간 더 예능 위주고 외국은 오직 실력만 보나 봐요. 와, 120명. 근데 지금 이게 점수가 이게 1000점이라 가지고, 아, 나의 유일한 구독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아무도 저거 안 하나? 구독을 아무도 안 해. 유일한 구독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볼까? 어, 팔로워 183명. 되게 잘 넣는데? 생각보다 쉬운데요? 아니 왜 제 채팅창 좀 안 읽어주시나요? 그리고 저 매니저 좀 갈아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어, 방금 벤당했죠? 어, 방금 재민이 벤당했습니다. 10명에서 9명 됐어요. 어, 벤당해서 친구랑 같이 나갔다. 8명 됐다. 어, 다 재민이 친구들이었어요? 재민씨 일로 오세요. 다시 알아드릴게요. 재민씨 돌아와요. 어, 돌아왔다 돌아왔다. 뻥인데. 아, 속았지? 뻥인데 그걸 속아? 오케이. 부들부들. 어, 친구랑 다시 들어옴. 이거 맥스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자. 와, 와, 108로 달성하고 도네이션 오긴 왔네? 2.2달러? 오케이. 와, 오늘 그래도 되게 어, 그 사촌이랑 내기한 거 됐죠? 100달러 받았고 7일 안에 또 5명의 구독자 만들면 200달러 준대. 되게 방송에 엄청난 동기부여를 해주는 친구네요. 저 그러면 근데 그거 한도치를 어떻게 늘리지? 내 방송에 시청자 한도치랑 이런 걸 어떻게 늘리지? 둥둥둥둥둥둥둥둥. 냠냠. 밥 먹고 다시 컴퓨터 키고. 와, 진짜 스트리머의 삶이다. 먹고 잘 때 빼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 리얼입니다. 아무튼 뭘 해야 됨. 그 다음에 일단 유튜브 올려야죠. 어저께 한 거. 와, 이제 이걸로 유튜브 수익도 이제 슬슬 생기는 건가? 8시 40분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아, 플렉 현황 방송이라 가지고 5시간을 기다려야 되네요. 좀 빨리 올라가는 편인 것 같기도 해.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지? 아, 올려놓고 밥 먹고 올걸. 시간 배분을 잘못했다. 컴퓨터 근데 제품 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가는 것 같네요. 그죠? 어,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보자. 내가 골랐던 게 모바랑 공포게임을 한번 해보자. 좋다. 공포게임. 어, 인라스트. 프레지던트 데블. 어. 아, 인라스트를. 근데 이미 공포게임 하나가 있어가지고, 포게플리스는 뭘 패러디한 거지? 자, 요거를 깔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하는 동안은 못해. 이거 올리는 동안 못해. 아, 답답해. 그러면 또 알바하고 있을까, 그냥? 알바하고 있죠.
됐나? 됐나? 8시면은 업로드 다 됐나? 어, 아직도 한참 남았네. 3시까지? 아직도 6시간 남은 건가? 와 저러고 돈 받고 싶다. 어, 또 체력이 다 있어요. 알바만 하다가 체력이 다 있고요. 뭐야, 12시간, 아, 12시간 남은 거야? 으아! 아까 그 부금 틀어주세요. 키키키 했고요. 아. 아,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시간 남은 거구나. 오늘 유튜브 업로드로 인한 휴방입니다. 자카페 알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알바 할 테니 선반님이 카페 알바 해주세요. 오늘 유튜브 업로드로 인한 휴방입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자, 밥 먹고 자고. 아, 자고 밥 먹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배가 또 열나 고파져가지고 또 밥 먹어야 되거든요. 자, 밥 먹고. 괜찮아, 어차피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잦은 휴면 선반님 해명해주세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은 이유로 휴방합니다. 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후. 아직도 업로드 중인가? 어, 1시간 남았다. 됐다. 1시간 남았다. 와, 이거 한번 올리는 거 너무 힘들다. 너 방송 안 하고 뭐 하고 지내는 거냐? 방송 제대로 못 하면 컴퓨터 뺏는다. 어, 됐죠, 이제? 1시간 지났죠? 업로드 됨? 뭐야? 뭐야? 아까 1시간 남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11시간 됐는데? 뭐야? 이거 렉인가? 아, 뭐야? 왜 그래? 유튜브 왜 그래? 어, 뭐야? 어, 나 해고당했네? 어? 아, 나 어부 해고 당했네. 아,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요. 아, 이거 왜 1시간 남았었는데. 아,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12시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15시간 기다렸는데요. 11시간을 더 기다리네요. 저 지금, 아, 됐다. 방송 켜고 또 울어야겠다, 이거. 아, 이거는 울지 않으면 해도 되지 않는 억울함이다. 아, 이거 울지 않으면 해도 되지 않는 억울함이야. 이거 바로 방송 켜서 울어야 돼. 구독 취소합니다. 아, 오늘 공포게임 방송이라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의 10명의 충신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들, 저 방송도 못하고 재능이 없나봐요. 어, 비트코인 사고 팔 수가 있구나. 시험 보러 가라. 팔까? 이거 막 오르고 막 그러는 건가? 아, 근데 사는 가격 75에 파는 가격 60이면 너무 손해 아니야? 이거 건들지 말자. 이거 괜히 쪽박 찰 것 같은데요? 아닌가? 68. 비트코인을 살까? 아니지, 이거 너무 손해잖아, 그죠? 아니, 이거 오르면 대박인데? 사자. 75 있으니까 내가 지금 10개만 사자. 750? 아, 너무 개비싸.
팔아볼까? 68. 아, 내가 0.68개 있는 거예요? 68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픽카드 하나 홀랑 태워가면서 채굴한 비트코인이 0.68개야? 하지 마, 이거. 하지도 마, 이거. 아니, 그래픽카드 값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런 게 어딨담? 이런 게 어딨담? 형 엄마가 형 방송으로 돈 못 벌면 그 컴퓨터 나 가져도 된대. 빨리 비켜달라고 할 거야. 대출 받을 수 있네? 대출 가능이네? 5,000달러 대출해가지고 집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컴퓨터도 완전 좋은 걸로 받을 수 있고. 이자 20%. 이거 은행 맞아? 사나머니 아니야 이거? 이자가 20%라고요? 여기 은행 맞아? 잠깐만 님들 은행 맞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네? 사나머니 물결표 우 물결표 걱정 마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이거 왜 시간이 사기야? 일단 알바하자. 알바하겠습니다 일단. 돈 조금 조금씩 벌자.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큰 아들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복학을 하는 게 어떠니? 아빠 난 성공할 거예요. 아빠 미워. 소리도 안 내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러고. 아빠 미워. 우리 아버지 보라듯이 성공해 보이겠어요. 이게 시간이 은근 엄청 많이 흘러요. 그죠? 이거는 하루가 뚝딱인데? 근데 100달러 정도 버는 거면은 하루에 100달러 버는 거면은 어부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좋긴 좋아. 그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시간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4시간 30분 남았어. 이거 확실해요. 나 자고 오면은 이제 업로드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으면 진짜 사기야. 아! 8명이나! 통신소를 하다니! 아! 업로드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불성실한 게 아니라고! 아하, 8명이나! 재민이와 친구들이 다 구독 취소를 해버렸어! 내일 공포게임 한다니까! 공포게임만 보고 가! 공포게임 봤는데 재미없으면 그때 계속 취소해도 뭐라 안 할 테니까! 제발 그것만 보고 가죠. 우리 큰 강아지 잘하고 제발 그것만 보고 가죠. 잘렸어. 일단 자자. 드디어 업로드 다 됐다. 저 망할 플랫 현황 방송 저거. 저것 때문에 밥 먹고 방송하자. 그러니까 누가 컴퓨터 하나만 쓰래요? 밥 먹고 방송하러 갑니다. 아 뭐야 또 왜? 또 어디가 문제야 컴퓨터? 뭐지? 다 전체적으로 다 닳고 있어요. 아니 새로 산 것도 벌써 80%야.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유튜브로 하루에 0.03달러 0.1달러가 100원이죠. 그럼 0.03달러는 30원이야? 하루 수익 30원이면 한 달에 900원인가? 한 달 수익 900원인가? 아 나쁘지 않아. 좋아. 오늘 방송에 모든 걸 건다.
오늘 잠깐만 이거 오늘 얼굴 공개하자. 안 되겠다. 오늘 이거 캠 위치 바꿀게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주머니보다 상자다. 자, 요거 캠 치워가지고 이거 캠을 좀 더 가까이 해가지고 오늘 얼굴 공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치. 아, 공개 안 하는 게 날려나? 캠 사오자. 캠 좋은 걸로 사오자. 이거 안 되겠어. 공포게임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이 논란을 리액션의 재미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캠 화질이 되게 중요해. 공포게임 할 때. 저렇게 도트로 돼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도 못 알아볼 정도면은 이거 좋지 않아요. 자, 캠 제일 좋은 거 주세요. 나 1,000원 있거든. 1,000달러짜리. 오케이. 1,000달러짜리 삽니다. 히말라야 프로 X5. 요것이다. 자, 요거 사고. 근데 나가면 안 되나? 이거는 도둑인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 살게요. 오케이. 자, 집 가서 제대로 된 게임 방송이 뭔지 우리 집 나간 8명의 잼민이들 돌아와. 돌아와 얘들아. 나 이거 샀어. 캠 아니 왜 자꾸 뒤를 보고 있냐고. 아 쟤를 보고 있냐고 왜. 캠 어떻게 돌려요? 아 이거 회전 좀 해라 좀. 회전 좀 해. 야. 휠 돌리면 아 된다. 아 됐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자 베스트 파츠로 갈아 껴줬습니다. 자 어디 보자. 어 카메라 히말레 프로 X5. 화질 이건 이제 나중에 비틀즈급 스트리머가 됐을 때를 위해 여기다가 천장에다 박제 여기 나중에 박물관으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 얼굴 나오게 캠 여기다 깔아놓고 왜? 아 컴퓨터가 꺼졌어? 자 어 기대되는데 화질 어떨지? 오오오 히말라야 X5 오오 아이고 오오 각도가 근데 좀 뭐지 이거 스타크래프트인가? 각도가 이게 아 좀 그런데 그냥 해. 오케이 오늘 공포 게임 어 아. 너무 무서워. 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목을 어떻게 해야 어그로가 끌릴까요? 괴이중군? 아 맞다. 얼굴 공개합니다. 얼굴 공개합니다. 형 코딱지 보여. 자, 아 하필 오늘 호러가. 아, 진짜 왜 이래. 어차피 호러가 오늘 공포게임이 인기 없는 날이고 롤이 인기 있는 날이야. 아, 진짜.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아, 롤. 프로 지망생인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얼짱 출신? 아니면 어디 아파요? 얼굴색이 제목 이렇게 걸어놓고 자 이거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 그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총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챗봇도 사자 오늘. 아 레퓨테이션이 없네. 일을 명성이 없어가지고 못 사네요. 어, 아, 이거 음성 도네이션이네. 이거 있어야지. 어, 도네이션 찬스가 올라갑니다. 이거 쓰면은. 돈이 없어요. 오케이. 나 오늘 방송에 모든 걸 투자했다. 그간 모든 걸 오늘 방송에다 투자했다. 자, 오늘 방송 갑니다. 시작.
왜 안 오지? 캠을 켜서 안 오나? 부담스럽네요. 구치합니다. 왜 안 오지? 어 아니야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이 사람도 근데 얼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게임 잘해야만 와. 게임 점수가 저거 높아져야 그때 와요. 오케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실력 방송인이 돼버리고 말아. 난 예능 방송을 하고 싶다고. 바로 게임 바꾸자. 공포 방송이었던가? 아닌데 롤방인데 너무 무서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빡겜 방송 말고 예능 방송의 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게임 바꿉니다. 자 호러로 갑니다. 모양이 아니라서 구취합니다. 자, 호러 방송 갑니다. 공포 게임의 매력에 빠져 보시겠습니까? 뭐야 이건? 뭐 하나 고르는 거야? 아 여기서 하나 맞추는 거야? 이게 무슨 공포야? 이게 무슨 공포야? 야바이 방송이지. 어 그리고 개 어려워. 점수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컴맹 아버지가 잘못하다가 캠 켜놓고 컴퓨터 하는 듯한 구독. 아 다 틀려. 여기. 뭐야 여기 어 나이스. 공포게임 개노잼인데? 여기서도 롤이 재밌는데? 아! 점수 계속 깎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시청자 다 떨어지게 바로 다 바로 롤로 바꾸자. 안되겠다. 바꿔! 바꿔! 그만해! 왜 안 꺼져 이거? 왜 방송이 안 꺼지죠? 왜 방송이 안 꺼지죠? 어! 됐다. 어? 중대 발표. 앞으로 롤만 합니다. 아, 롤을 해야 되는 운명이네요, 이 친구는. 아, 바로 구독자! 와! 안카카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와, 롤키니까 바로 구독하네. 이것이 민심이었단 말인가? 근데 나 캠에 돈을 다 투자했는데 약간 아까운 것 같아요, 그죠? 스코어는 모든 게임 통일이에요. 형 마크 해줘. 아 마크도 있는데 마크도 해볼까? 게임이나 사볼까? 오케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누구 아들인지 잘 생겼네요. 그럼 마크도 있거든요? 더블더블이를 위로 바꿔놨어. 검색이 안되지? 마크가 장르가 뭘까요? 워그라운드 라이트 소울. 마크 왜 없지? 큐브 크래프트 있었는데? RPG 아 여기 있다 큐브 크래프트. 자 요거 한번. 자 오늘은 인기 게임인 큐브 크래프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까는데 또 시간 걸리는 거야 설마? 자 일단 그러면은 어 레벨 올랐대. 자 스킬 포인트 또 올릴 수 있죠? 아니 이거 올려도 도네이션이 안 오는데? 사기야. 일단 자고 밥 먹자. 자고 와서 밥 먹으면은 마크 깔려 있겠지 뭐.
아니 뭐하는 컴퓨터야 이거는? 마크가 하루종일 깔려? 유튜브도 못 올리나 그동안? 자 일단 처음에 캠 킨 거 이거 올려야겠죠? 6시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이거 또 뭐 이거 해야지 뭐. 너무 표정이 무서워요. 진정한 호러. 어? 뭐야? 업로드 된 건가요? 업로드 된 거야? 오 빠른데? 오 하루 수익 40원으로 바뀌었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7시간. 잠을 만해. 또 자고 먹고 자고 좀 많이 자 슬리핑. 봉군사님 감사합니다. 밥 먹고 또 갑시다. 200골드? 아 200달러? 이거 캠 위치 약간 이렇게 다 옮기면 그 각도가 좀 다르게 나오나? 아니, 아니잖아. 어, 너무. 어, 좀 괜찮다, 근데. 그나마 좀 괜찮은 각도를 좀 찾았는데요? 그죠? 이 정도면 좀 무난한데? 이 각도? 근데 너무 골방에 갇혀있는 것 같긴 해. 어, 뭐야. 헬스 프라블럼이 생겼어. 나 왜? 나 몸에 안 좋나? 몸 좋지 않나 지금? 와 옷 레벨 같은 것도 있네. 헬스 99%인데? 이 정도면 엄청 그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엄청 괜찮지 않나? 오늘 마크 할 거임. 마크 다 깔렸나? 어 마크 다 깔렸어. 오케이. 중대 발표 롤 이제 안 합니다. 마크 스트리머입니다. 큐브크래프트 갑니다. 어 뭐야 내 컴퓨터가 마크를 못 돌려? 조선컴을 넘어서 콩순이컴. 아 램이 부족하다고? 알았어 램 사러 갑시다. 램 사러 가자. 자 램은 어디서 팔죠? 자 쿨러 케이스. 아, 와, 개멋있네, 케이스. 와, 이런 게 다 있어? 와, 개멋있다. 와, 나도 이런 케이스 갖고 싶다. 롤이 돌아가는데 마크는 안 돌아가는 컴이니까? 빠슝빠슝. 어, 램 여기 있다. 자, 2기가짜리 사야 되거든요? 사는 김에 램은 그렇게 안 비싸네. 사는 김에 8기가짜리 사자. 오케이.
램 꽂았니? 아니 이제 안 꽂혔는데? 이걸 바꿔. 아 메인보드랑 이게 안 맞아가지고 호환이 안 되는구나. 그쵸? 잠깐만. 이게 못 꽂아. 메인보드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나 돈 다 썼는데? 나 돈 다 썼는데요? 나. 안 되겠다. 사나머니다. 필살 사나머니. 아니 마인크래프트 하려고 대출 받아야 되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갑니다. 오케이 나 부자야. 난 부자야 이제. 난 이제 엄청난 부자야. 가자 컴퓨터 사러 가자. 자 다시 PC 스토어 갑니다. 이왕 사는 거 다 그냥 최고급으로 맞춰버리자고. 키보드도 당연히 최고급. 오케이 이거 사자고. 키보드 사고. 아 본체 난 이게 멋있어. 본체 이거 사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일 비싼 거. 아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메인보드 다 $750. 오케이 레벨 11짜리 오케이 요거 사고. 그 다음에 CPU도 제일 좋은 거 오케이. 쓸데없는 데서 현실적인 가동겜 키키키키키. 그 다음에 이것도 100기가로 어떻게 해. 4테라짜리 오케이. 4테라짜리 하나 사면은 이제 용량 부족할 일 없다. 4테라짜리 하나 사고 게임은 스팀으로 사면 되고. 이건 뭐야? 뭐죠? 마우스인가요? 마우스도 좋은 걸 바꿔. 200달러, 300달러 오케이. 요걸로 가자. 비싼 걸로 사. 그 다음에 마우스 샀고 헤드폰도 당연히 귀여운 거 $350짜리 요거 사고. 마이크 쾅쾅 선우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돈 갚아. 마이크 1000 오케이. 어? 뭐야? 어? 돈이 모자라? 어 이런. 역시 교육방송 SBBS 사채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거조선반이. 아 돈 나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안 사. 나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안 사. 이대로 갑니다. 오케이 다 샀어. 자 그래도 아직 572달러 있거든요. 나 마크 방송으로 대박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마크 방송으로 대박 나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거 끼고. 아들 집 못 구하면 어? 그거 다 빼고. 이것도 못 넣어? 아니 이거 말고. 나 메인보드 제일 좋은 거 샀는데? 왜 없어? 나 메인보드 제일 좋은 거 샀는데? 형 엄마랑 같이 봤는데 형처럼 사지 않네. 아직 안 냈구나. 짜잔 와 짜잔. 짜잔 와하 끝났다 이제. 내 방송 이제 레벨 미쳤습니다. 하드랑 다 들어갔는데 마이크랑 다 들어갔는데 왜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안 맞아? 이거 왜 안 맞냐? 아니 이거 못 넣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나 머리에 써야지 이거. 그렇죠. 끝났죠. 주인공의 인생은 끝났죠. 불쌍한 주인공. 아니 왜? 아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야 되는구나. 아니지. 네 잠깐만. 아 컴퓨터를 여러 개 둘 수가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너 이거를 다 뺄게요.
자 리무브하고 여기다가 제일 좋은 거를 이렇게 깔고. 그래도 그래픽카드는 그래도 안 들어가네? 벽에다가 이렇게 와 개간지. 그래픽카드 어떡하지? 대출 한 번 더?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컴퓨터를 못 키는데? 자 그 다음 나머지 일단은 자 이걸로 일단 이걸로 다시 키자. 어? 아니 같은 레벨만 매치되는 게 말이 돼? 아니 마인크래프트 좀 하자고. 마인크래프트 좀. 오케이 일단 컴퓨터 켜졌어요. 산화산화 물결표 산화머니 물결표 걱정 마세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인터넷 들어간 다음에 오 하나 더 있네. 9,000달러야 이거 됐다. 어? 아 아직 빚이 있어가지고 대출이 안 돼. 어떡해. 마인크래프트 못하는 거야? 산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마인크래프트 하려면 제일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거든요. 1,000달러를 어떻게 벌지? 1,000달러를 벌 방법 없나? 이거 뭐 알바. 뭘로 할래? 공판 심장부이자. 아, 알바로 돈 벌자. 아마크 왜 시작 안 해요? 구독 취소합니다. 으어?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아니 컴퓨터 좋은 거 주고 방송을 시작해야지. 와 컴퓨터 맞추는 것부터 너무 힘들다. 근데 잠깐만 나 1,000달러만 벌면 되거든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00달러씩 버니까 이거 열흘만 하면 돼. 이거 밥 먹고 이거 열흘만 집중해서 하면은 마크 할 수 있어요. 형 마크 한다고 약속했잖아 실망이야. 형 나영이랑 마크 하려고 졸라서 마크 깔았는데 아! 왜 안 해줘? 구독 취소할래. 오케이 오케이 돈 좀 벌었어 그래도. 자 밥 먹읍시다. 아니다 잠 먼저 자고 밥 먹어. 쾅쾅쾅 제니토라입니다. 돈 안 주면 청산가리 아니면 가짜 행세를. 밥 먹고 자 해피니스 해피니스도 부족하니까 읽고, 구독자도 읽고 신용도 한번 나갔다 오자. 나갔다 와서 또 일하자. 유튜버가 아니라 스트리머로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을 알려드립니다. 어? 메일 왔어. 어? 모더레이터. 자 지금 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어. 이 스트리머 순 거짓말쟁이고 시청자 일만만 씹어지네. 안 돼. 1,000달러만 1,000달러 벌 때까지만 기다려줘요. 선바 채널 마크로 해하고 피터 갚아야 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선바 채널 스트리머 여러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저 1,000달러 벌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저 공포 게임 방송 망했지만 마크 방송 하나만큼은 제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여러분 선우야 너 이 자식 이리 와서 앉아봐라. 뭐?
아 뭐야 벌써 에너지가 다 따랐어? 753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큰 아들 너 오늘 혼 좀 나야겠다. 나쁘지 않아. 자, 밥을 아니다.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읍시다. 이게 잠깐만. 빚 갚아야 돼 가지고 200달러가 빠지는데. 김선반은 결국 마크 방송을 켜게 되는데 서기 2745년 위 일이었다. 여기 마크 방송한다더니 왜 5일째 안 옴? 아! 그 와중에 CPU 깨졌어. 그 와중에 CPU 박살났어. 아니 여기 좋은 게 있는데 아우텔 9900이 있는데 이거를 나 메인보드 레벨이 안 맞는다고 못 끼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못 파나? 이거 케이스 팔자 이거 케이스 이거 아무 쓸데도 없는 거 이거 나 어떡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문에 000에 000000 연락주세요. 나 컴퓨터 못 켜. 여기는 수렁이다. 나 컴퓨터 못 켜. 아 잠깐만. 아 일단 싼 CPU 사자. 싼 CPU 사가지고 저렴한 CPU를 지금 메인보드에 맞는 일단 컴퓨터 켜야지. 그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게 메인보드가 아까 전에 2짜리 샀나? 3짜리 샀나? 대충 이거 사면은 컴퓨터는 일단 킬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베스트 누르면 자꾸 이걸로 넘어가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아니. 이거 말고 구린 거 오케이 M5 이거 아 쿨러도 지금 아니 이거 마인크래프트 하나 하려다가 방송 접습니다. 다른 것도 다 부서지겠는데? 내세를 기약합시다. 마크 하려다가 신불자 엔딩.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달아. 그리고 이거 쓰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 마이크 카메라 다시 옛날 걸로 바꿔. 초심으로 돌아가. 막방 해야겠다. 막방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 캠도 다시 바꿨거든요. 해보자. 방송 그만두고 옛날에 하고 싶었던 의사 다시 해보자.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캠이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이거 옛날 캠 지금 어디다 깔아놓은 거지? 이거 옛날 캠 어딨지? 지름길 알려주는 게임인가요? 옛날 캠 어디다 놨죠? 어? 옛날 캠 어디 갔지? 마지막으로 시청자 아 여기 있네. 아. 오케이. 일단 벤 다 풀어줘야겠다. 다 벤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채팅 마음껏 치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번 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채팅해야겠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려고 마지막 방송 켰어요. 채팅 이것조차 너무 지루해? 채팅 이것조차 지루해? 채팅 세 명 왔다. 네, 방송 접습니다. 재민이 안녕? 너 그거 줄게. 자, 잠깐만. 그거 모더레이터 줄 순 없나? 한번 줘볼까? 가기 전에 욕하고 가자. 나쁜 놈들. 방송인 중엔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못했어. 오케이. 일이지. 계속 남욕하고 가자. 왜 마크 안 해요? 개척 환불해 주세요. 개척 안 했잖아요. 아무도 안 했어. 개척. 마크 해달라는 개척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클레버지를 클레베이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바로 10명 됐는데? 바로 10명 됐는데요? 뭐지? 이렇게 또 기회가 생기는 것인가? 바로 풀방이라니.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75바 나 보죠. 75바 갑니다. 와, 남조선 캠 엔딩. 75바 시청 사유로 밴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끄고 생즉사 사즉생 집에 추심자들이 올 때까지 한번 잠만 자볼게요. 어떻게 되나? 잠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컨셉캠. 자, 계속 먹고 자고 하면 무한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자, 먹고 자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게 스트리머다. 이러면은 무한으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오래된 냉장고, 선풍기, 중고 컴퓨터 삽니다. 컴퓨터 삽니다. 저 오래된 거 아닌데. 저거 새 건데. 와. 자, 한번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잠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안 먹는 상태로 잠만 자니까 약간 건강이 안 좋아지네요. 불쌍한 우리 선바.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자. 근데 지금 되게 행복해. 모든 걸 다 놔버려가지고 행복도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되게 행복해 지금. 먹고 자고 하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되고 막 집에 누가 찾아오진 않네요. 자, 마이너스 7이 되고 누가 찾아오진 않습니다. 계속 자보자. 계속 자. 자, 지금 빚이 200달러고 팔로워는 계속 줄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방송 접었기 때문에 팔로워가 늘든 줄든 아무 상관없는 몸이 됐습니다. 메일 안 오나요? 키키키읗. 메일 왔는지 궁금합니다. 메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파 지금. 몸에 십자가 떠 있어.
그래, 촬영하기 바닥에서 하자. 자, 메일은 안 왔네요. 이제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아, 아직 나 밴당했지? 이거 한번 비치면 그러면 게임이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 게임 오버는 없는 건가, 이 게임에? 30일 동안 자가지고 그 집을 못 구하면 오 죽었어. 죽었어. 와우. 죽네요. 결국 와 너무 배드 엔딩인데?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죽은 스트리머 막방이 가슴골. 건강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마크가 사람을 잡았다. 아, 스트리머 데일리라는 게임. 뭔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애매한 게임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방송한다고 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흑흑. 어머니님 감사합니다. 뭔가 묘하게 리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스트리머가 이렇게 위험한. 아,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하네요. 자, 어쨌든 스트리머 데일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